저 이거 알아요. 오! 부 땡땡 정수기. 맞아요! 옛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수돗물을 봤더니 여기다 따라서 따라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여기 네. 뚜껑을 딱 열고 여기 수돗물을 넣으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필터에서 정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로 그러면은 이 브리타 정수기의 장점 세 가지를 빠르게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필터 교체형 정수기인데요. 이 브리타 정수기가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정수기라서 네. 사먹는 생수보다 더 환경이 좋고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필터 하나가 15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 네. 뭐 사먹는 생수로 치면은 2리터짜리 보통 많이 먹으니까 2리터짜리로 치면 75개. 맞아요. 75개를 정수하는 그 75개 먹을 만큼을 요거 하나로 아하.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플라스틱도 훨씬 더 덜 쓰고 네. 이렇게 환경에도 더 좋고 내 몸도 더 편한. 그럼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나요? 아, 요거 한 달에 한 번씩 갈라고 브리타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안 갈아도 되더라고요. 150리터를 정수를 하는 거니까 뭐 네. 내가 하루에 5리터씩 마신다 이러면은 한 달이면 갈아도 되지만 네. 물을 조금 마시는 사람이면은 본인 주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안 갈면 이 주기를 어떻게 아냐? 키워드 2는 필터 수건인데요. 요 필터가 재활용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수거한다는 거 보니 재활용이겠죠? 아, 맞아요. 근데 내가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요 브리타에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은 필터 수거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필터를 6개를 모아서 이렇게 수거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해서 집 밖에 내놓으면은 뭐 추가 비용 없이 기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6개가 다 안 모였는데 교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럴 때는 뭐 집 근처에 제로웨이트 상점 같은 거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네. 그런 데서도 필터 수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 가거나 혹은 뭐 당근 같은 네. 그런 네, 중국 거래 거기서 이렇게 6개를 뭐 모아서 신청 서비스를 해도 된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뭐 내 건지 남의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쵸, 그쵸. 뭐 이렇게 수거된 필터는 이렇게 겉껍데기는 플라스틱이니까 네. 플라스틱으로 뭐 알아서 재활용을. 세 번째 키워드는 브리타 어택인데요. 유럽에서 수거 서비스를 92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늦었네요. 맞아요. 거의 30년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네. 브리타 수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의 힘이. 맞아요.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모여가지고 필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브리타 어택 캠페인을 실행을 했고 뭐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네. 아는 것처럼 수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아, 잘 됐네요. 맞아요. 그전에는 이 필터가 재활용인지 네. 일반 쓰레기인지 약간 헷갈렸거든요. 뭐 재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붙어 있어가지고 분리를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거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우리들이 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인 결과로 수거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도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맞아요. 이렇게 큰 그런데 이런 뭐 정수기를 쓰는 것보다 그래도 더 환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오, 뭐죠? 뭘까요? 물 그냥 마시기? 그렇죠. 수돗물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맞아요. 수돗물 그냥 마셔도 솔직히 되거든요. 맞아요. 수질이 네. 뭐 세계에서 꼽힐 정도로 되게 맞아요. 좋다고 들었어요. 염소 냄새가 조금 난다 네. 싶으면 살짝 떠놓고 잠깐 기다리면 염소 냄새가 사라지거든요. 제일 좋은 환경 운동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소비하지 않는 것.